종교주의를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에서 드리고 몇분 예배원들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추위의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저도 적응이 잘안 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기의 말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다이 나뭇가지로 주님을 맞이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절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이 코로나 19로 병들고 아프고 정지돼 있고 멈추고 한이 비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을 치유할 수 있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속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절기 설교로 아 절기니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절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상황과 시점이 얼마나 정말 시기적절하고 또 가장 정확한 말씀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 가지 말씀을 나눠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집에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고 사셨죠. 그리고 지금 남쪽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오시는데요. 아직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신이 체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그한 일주일 전 상황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그리고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동편 한 2.5km 정도 되는 이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산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베단이라는 지역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바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두 지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이 벳바게 이 지역에 먼저 들려서 거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한 2km에서 3km고 사이 되는 길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먼저 이제 나귀를 타기 전에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신호를 주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왜 가져갔냐 우리 건데 왜 소를 대느냐 그렇게 묻는다 할때 여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내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전에 예수님이 그 마을 주인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나귀를 내어주세요. 그렇게 미리 짠게 아니에요. 사전에 각본을 짠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할때그 듣는 주인이 허락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눈에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그런 육감적인, 그런 현실 감각에 맞는 그런 일들만 우리가 하지만, 이런 영적인 일은 마치 리모컨으로 우리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런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바꾸듯이 말이죠. 이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실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려지게 되고 또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으로 들게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아 그런 말씀인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팩트 부딪힘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서든 전화로든 문자로든 주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 그냥 그런 말씀이야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해서 순종해야 돼 아멘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주인 거죠. 주인이 자기가 쓰려고 사다 놨든지 기르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네 어서 쓰십시오.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아멘 주님 쓰시죠.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꼼수 복종 순종 이런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기쁘게 내어드리는 그 마음 주께서 쓰신다. 이 말씀 속에 제자도 순종을 합니다. 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도 순종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성취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길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라면 두 번째는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이 시대를 보면 이제 말이 이제 어떤 그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그때 이제 귀하기 때문에 전쟁의 장수들이 다른 어떤 그런 전쟁 수단이었지 일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뭐 통행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주로 뭘 이용했는 낙타나 혹은 여기 나오는 나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귀를 타고 왕들이 이렇게 행차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멋있게 입성을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왕이나 이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권위적인 그런 이제 상징으로 나귀를 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본문이 이제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위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한 그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지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몰랐지만 이 수백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이 성경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지금 데려왔는데 무엇을 탔냐면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야지 되는데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자란 장성한 나귀에 비하면 힘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탔어요. 골탕거리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과 그 다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예요. 나귀를 탔다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겸손하여.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겸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대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연약한 백성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가 힘이 없고 불쌍하지만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통해서 그 왕은 세상 사람들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환호하고 그리고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해서 뭔가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나는 그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왕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뭐를 상징하겠어요? 섬기는 왕으로 오신 거지 군림하고 통치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제자들이 지금 간 게 아니라 지금 보내기 전에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과 지금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심부름입니다만 이 주님의 심부름 보내신 이게 파송이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한테 말해서 주인이 그냥 허락하고 갖고 오는 그런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으니까는 수월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만약에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으면 무슨 의미로 왜 지금 이것을 끌고 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두 제자가 지금 파송을 받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파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무를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파송의 명령이고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혹은 어떤 분은 직장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사실 때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과 좀 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파송받은 사람으로 오늘날의 일과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호산나예요. 9절 말씀이죠, 호산나. 자, 6절부터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했더니 정말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언제네? 자, 누가 지금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새끼 그 위에 얹은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올라타실 것을 아시고 자기 겉옷을 내어줬어요. 자, 겉옷을 내어주지 않고 주님이 그냥 올라타는 것 같다. 겉옷을 내어줘서 마치 안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타는 건가? 뭐가 다를까요? 엉덩이 촉감이 좀 다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안장을 입힌 것도 아니고 입던 겉옷, 여러분 또 그 중동의 겉옷이라는 게 얼마나 얇고 보잘것 없습니까? 그런데 그 겉옷을 거기에 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보 헌금에 헌금하는 그 장면 속에 저에게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백던, 돈의 가치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동전 두 백던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기 다 찢어지고 날가 빠진 이 겉옷 안 해도 돼요. 엉덩이 아무 영향도 안 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좋은 안장을 해서 주님께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이 겉옷이라도 좀 벗어서 이 안장에 좀 깔아드리고 주님 편안하게 좀 하는 것이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멋진 거 그거 아니더라도 좀 난무하고 쓴 거라도 부족한 그런 상태라도 내 마음으로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할 때 주님 기쁨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지금 할 수 있는데 구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 이제 백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점 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이 일행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도 겉옷을 어디에 까냐면 아까 제자들은 겉옷을 이 나귀 새끼 이 등에다가 펴놨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길바닥에. 마치 유명인사들이 행차하면 카펫을 깔아서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뜻에서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던 겉옷을 쭉 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가슴 뭉클한 장면이에요. 주님께 뭔가 하고 싶은데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뭔가 환영해드리고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자기의 겉옷을 그냥 길가에 따라드는 거예요. 나귀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앞에 맨 땅을 가지 않고 그 옷을 지려맞게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것을 털어서 또 앞에 갖다 놓고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미디 같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 장면의 그런 모습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줬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제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 말하니 종려나무 이 가지가 주보 일면에 여기 지금 제가 사진으로 우리 가정님들 분들은 주보 제가 어제 다 사진으로 전송해드렸는데 한번 그거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요게 이제 종려나무 잎이에요. 여기 지금 한 부분인가 그렇지 이게 굉장히 큰 나무예요. 자, 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제 길에 까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나뭇가지를 이제 흔드는 거야. 앞에서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뛰놀았겠죠. 부녀자들도 따라가면서 수근수근 얼마나 흥분된 그런 모습들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뻐겼을까요? 응?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야 베드로는 야 내가 순례자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누가 쉬는 것도 아닌데 이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호산나 찬양한 이 구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까지 이 찬양시를 메시아 대망시라고 해요. 메시아 대망 시편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요약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히브리 말로 이 호산나의 의미를 보면 이게 헬라어 보면 헬라어 글자로는 호산나 이렇게 한 글자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신약성경이 헬라어니까.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히브리 사람들을 쓰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호산나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호시아 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말이에요. 이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아. 호세아.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혹은 지금 그런 이제 부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호산나.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제가 제목을 써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무리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 단어는 호산나예요.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금방 됐죠?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은 그들이 괜히 겉옷을 주고 귀를 깔아드린 게 아니에요. 이 종려가지를 괜히 흔든 게 아니에요. 왜 그를 이렇게 환영하고 높여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쳐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정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이 고론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산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 시작을 했죠. 절기 설교를 생각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고 거기 시적적인 말씀이라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보이기만 하면 좀 피하겠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떤 그런 바이러스 감염된지를 모르니까 서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마비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말이죠. 자, 지금 이때 호산나를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의사들이 뭐 간호를 하고 좀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치료 백신이 없기 때문에 완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게 진행되지 않도록 밀폐를 시키고 격리를 시켜서 보호를 해줄 뿐이지 백신이 없다 보니까 완전 치료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가로 혹은 좋은 그런 의료 행위를 통해서 호전이 돼서 지금
이제 치료받아서 다시 이제 가정으로 살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아왔던 사람도 다시 또 사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병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믿어야죠. 더 분명히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역광 환경과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점점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확 늘어서 우리가 집중이 됐는데 신천지를 쫙 빼면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서울과 이런 대도시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예요.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는 이 신천지를 빼면 이제 시작인 그런 단계라. 그러니까 더 사회적 격리가 더 필요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음을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학생들이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뭐 뉴스 나오면 벚꽃놀이니 무슨 뭐 축제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마스크 달라고 젊은이들이 막 모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신앙을 아직 모르는 거죠.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클럽이나 무슨 식당이나 우리 인근에도 식당 가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락다락 붙어서 식사들 만석이야 만석. 그것도 대기해서 기다리고. 아 우리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사회적 격리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교회만 타겟인데 말이죠. 이 사회는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때 호산나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백신 개발이 빨리 되고 어떤 종류의 또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지금 생겼어요. 이번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한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연병도 있고 전염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이 계시록이 심판이다 그게 아니지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앞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염려들, 염려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싫으시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온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응? 아무에도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고 종려가 아들을 응? 예수님께 부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정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여러분 갈릴리에선 선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북쪽 갈릴리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거기는 천대 같은 데예요. 거기는 아무 이목도 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온 그 갈릴리 출신이 왕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한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가차는 곳이고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고 변방이고 찌꺼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때 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버린 건축자의 돌에서 모퉁이 돌이 되시나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천대시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함부로 내쳐서는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버려진 자리, 외로운 자리, 상처 입은 자리, 변두리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축복받은 땅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이 평화의 도시니까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는 정말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이 끝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이제 분노하신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의 주목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 있는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의 여러분들은 소외된 자리, 외로운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혼자 쓸쓸하게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함께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신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예술한데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과 달라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종려 주일 비록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시는 그런 찬양과 경배와 주님에 대한 진실한 간구와 갈망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 군종들 백성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의 아픈 현실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그런 외침을 했다면 2020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될 것이며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발로 그곳에 가게 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품어 만져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이 모든 풍랑과 거센 비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직장을 잃게 되고 때로는 일들이 멈춰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안수하셔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먹고 이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 부활절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바로 지금부터 영적 근심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에 불답과 불평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 현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또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한국을 위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이 땅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다시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의 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